악마 같은 재벌 상속 영화, 진짜 악마 데몬과 함께하는 판타지 같은 만남, 달콤 살벌 마이 데몬 코멘터리. 1회부터 4회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단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자 맡은 역할부터 우선 감독 역에 맡은 감독님 어떤 역을 맡으셨나요? 감독님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데몬에서 연출을 맡은 김장한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데몬에서 도도이 역을 맡은 김유정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몬에서 정구원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데몬에서 주석훈 역을 맡은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몬에서 진강의 역할을 맡은 조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데몬 코멘터리 진행을 맡은 자칭타칭 드라마 덕후 MC 소슬지입니다. 자, 그럼 저희 빠르게 1회부터 보도록 하죠. 내 삶은 오, 멋있다. 안개 속을 사는 것 같아. 오, 잘 달리십니다. 진짜 많이 좋죠. 저때 현기증. 맞아. 이때 얼마나 과오, 찍었냐면 과오. 너무 숨을 이날 그 해 뜨기 직전까지 찍었어요. 이틀 찍었잖아요. 이틀 동안. 그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어디였어요? 강릉인데 풍경이 진짜 예뻤어요. 그렇죠? 해 뜰 때. 맞아 맞아. 맞아. 해 뜨는 걸 의도치 않게 보게 되고. 맞아. 의도치 않게. 왜 해 뜨는 걸 되게 자주 봤어요? 맞아. 오. 자, 여기가 이제 어디였죠? 저기 담양. 자, 이제 전화 오는 신이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한껏 여기 머리카락이 되게 젖어 계시네. 촬영 감독님이 저보고 마이크 잭슨 머리라고. 마법 쓴다, 마법 쓴다. 이거 실제잖아요. 실제 물이었죠. 와요. 물을 굉장히 잘 견뎌주셨고. 네. 또. 정 이런 땐가? 이때는 이제 정 이런이라고. 이런이죠. 신생아 때. 영원 아닌가요? 네. 정영. 아니. 자, 불에 타면서. 이제 태어난 거네요. 1원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1원으로. 아, 그렇군요. 저는 1회 이후 초반 장면을 보면서 저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구원과의 싱크로율 점수로 매긴다면 대자뷰인가? 대자뷰 맞죠. 네. 싱크로율 몇 퍼센트입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잠시 동안. 60? 70이에요, 70이에요. 65% 하겠습니다. 65% 정도.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65%라고. 아, 지켜본 입장에서 싱크로율 몇 퍼센트인지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죠.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100%. 왜요? 왜요? 정적. 왜요? 100%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제작 발표회 때 네. 제 65%라니까 야, 100%로 해야 재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생각했을 땐 네. 99.8 정도? 안돼. 재밌지라고 얘기하면 저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0.2%예요. 그게 없어? 네. 진짜 100%라고 느껴. 지금 상희 배우님은 잘난 척하는 것도 지금 완벽하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아니야, 잘난 척보다 약간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너는 대본이 맞는 거야. 저희 코멘터리 하는 순간 100%를 한번 쭉 올려보시죠. 제가요? 네. 100%! 오케이, 좋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다가오는 저 존재는 과연 악마일까, 천사일까, 혹은 구원자일까, 파괴자일까. 그런 상하 반전 같은 그런 장면은 어떤 의도로 좀? 도희의 첫 등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구원, 악마인 구원이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쁜 걸 많이 담기 위해서 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현장에서. 몰디브 한 장. 그런 걸로 안 보나요? 사담이지만 저기 나온 배우가 저랑 굉장히 친한 배우. 진짜요? 네, 정욱진 배우랑 진짜요? 저랑 같이 공연을 했었던. 너무 사담이시네요. 되게 굉장히 사담이 굉장히 연기 잘하시다. 업무 중에서. 매혹적이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비서 번호예요. 네? 매혹이요? 그쪽으로. 지금 말투가 되게 치명적이네. 다른 배우분들은 못 보셨겠죠. 와. 되게 와. 디저트계 아이유 식욕의 김연아라는 바로 그 이연아 최우수 등극을 미래 팬비의 룸메시 아.
도도이의 말투를 딱 듣고 시청자분들이 와 이런 톤은 김유정 배우한테서 처음 듣는 톤이다. 근데 색다른데 진짜 좋다라는 평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또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많이 풀려요. 그게 이제 구원이랑 같이 뭔가 그쵸.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모습도 나오고. 나는 일이랑 결혼했어요. 남자한텐 관심이 1도 없... 없어요. 송강 씨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의상 아닌가요? 나 그거 여기 스카프 한. 스카프? 응. 아 리본 스카프. 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뒷머리 길었었다. 개인적으로. 뒷머리가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정전기가 많은. 신데렐라는 시간이 다 됐어요. 신데렐라가 벌써 가시나요? 신데렐라 항상 바빠요. 오! 아니 이 케이크 굉장히 무거워서 잘 중심을 못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 저희 케이크가 모형인데요. 네. 저게 아마 25kg 정도 돼요. 25kg 정도 돼요. 진짜요? 네, 저게 안에 뭐가 엄청 많이 차 있거든요. 되게 헬스를 안 가도 될 정도로 다음날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날 이렇게 긴장시킨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그런 류? 날 이렇게 긴장시킨 인간은 네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네가 처음이야 몇 번이야? 제가 저렇게 많이 했었나요 대사를? 댓글 많이 땄죠. 아. 아니 볼이 왜 이렇게 빨개? 이게 뭐야? 혹시 맞으신 거 아니에요? 와 재밌다. 도희는 구원을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도희는 구원한테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네. 저희 설정이 진짜요? 됐고 네네네네. 저도 부정하고 싶었는데 그걸 오, 보시는 바와 같이 첫눈에 반할 만큼 정말 좋은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호감... 호감이 있는 거죠. 송강 씨부터 우리 도희의 첫인상 어땠나요? 조상은 그대로. 네, 조상은 그대로.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 아. 구원은 이제 도희를 철벽 또라이라고 칭했고 뭐야? 이 철벽 또라이는? 도희는 구원을 이제 잘생긴 또라이라고 칭했고 뭐야? 이 잘생긴 또라이는? 도희는 잘생긴을 붙여줬는데 구원은 그냥 철벽 또라이라고 아, 그거는 이제 네. 저도 예쁜 또라이로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작가님이 네.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전화를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와 이거는 진짜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게요? 네. 저는 근데 저 신을 하면서 네. 저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게 딱 그런 구원이의 말투를 맞아요. 아, 맞아요. 처음 보여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구원의 그런 네.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죠. 저게 맞아요. 굉장히 지금 짧게 보여지지만 저 씬이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네. 둘이 진짜 저게, 이틀 동안 저 씬이 동안을... 일주일 동안 찍었던 씬이에요. 일주일이요? 아, 지금 안 될 것 지금 같은데. 제가 약간 속고 있는 건지 아까도 케이크가 25kg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 진실이었나요? 근데 이거는 이틀 찍었고요. 네. 케이크 25kg는 진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많이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감독님 만족하십니까? 사실 저 때가 두 배우분이 아직 이제 촬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초반이었죠. 실제로 맞아요. 조금 어색한 분위기 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안에도 조금 잘 녹은 것 같아가지고 둘이 서로 이제 이런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맞아요.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구원한테는 저 케이크가 네, 굉장히 중요한 케이크. 것 같은데 구원에게 케이크란 어떤 의미인지 좀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신다면 구원이가 이제 완전 무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그 계약도 어쨌든 그 인간이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사람이 기가 떨어지면은 당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당이 항상 땡겨서 항상 계약 끝나고는 저렇게 케이크를 먹는 구원이의 모습을 3화까지 보실 수 있나요? 그렇죠. 3화까지. 네, 3화까지 보실 수 있고 4화부터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케이크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구원이가. 구원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복규 선배님이랑 네. 같이 했던 것 중에 케이크를 진짜 케이크 맛있게 맞아요.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케이크 한 15개 정도 먹었었던 거예요. 15개요? 이 사자 손가락은 말 걸지 마. 처음 봤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실제로 오니까 네. 너무 잘하고 이 하늘 그냥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셨어요. 전화 하루 종일 저 춤을 췄어요 진짜. 아니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대? 데이트. 뭐야? 데이트? 바로 성질머리. 나 귀도 없지. 그래서 가영이 성격 나오죠. 누구랑? 여자랑? 와 이쁘다. 작품에서 스모키는 처음 도전이신가요? 맞습니다. 찼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엄청 연습을 많이 하셨고. 맞아. 그러니까요. 준비 기간 동안 맞아요. 계속 맞아요. 열심히. 연습 한 4월부터 8월 정도까지 한 4, 5개월 정도. 왜냐면은 이제 선활재단의 대표 무용수고. 그쵸. 무연세라고. 한국 무용계 무연세라는 정확하게 그 단어가 스톱시스에 나와 있었던 만큼. 그래서 일주일에 막. 꼭 한 번씩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 번 갔어요. 와, 그러니까요. 와. 진짜 초반에는 대단한 정말. 아, 근데 재밌었어요. 가영의 캐릭터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쌍건무 같은 그런 무용수인데 네. 이제 어렸을 적에 벼랑 끝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구원이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구원이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반려인간. 진짜 어때? 영생을 사는 기분. 솔직히? 걔 꿀이야. 왜 이렇게 너무 잘한다. 완벽한 외모, 말빨, 시선. 잡복하는 대사들 진짜 잘하더라고. 없이 영생을 포식자로 사는 삶이라. 진짜 어딘가에 빠져 있는 눈빛이에요. 이 평화로움이 영원하길 바랄 뿐. 뭐야? 아니 끝이에요? 인생 캐릭터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진짜 저 감독님 저 리딩 때부터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캐릭터 잡기를 되게 힘들어했었고. 아니 저 대사를. 아 저 대사를? 아 자기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 되게 술술 잘 하던.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영생을 살 수 있다면. 감독님. 아 저는 살아보고 싶어요. 살아보고 싶으세요? 저도 이거 근데 대답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산다. 산다. 살아서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나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더 지식을 쌓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저는 살지 않을 거예요. 살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전 지금의 만족하고 네, 그렇게 오랫동안 과정을 지켜보 세상의 과정을 지켜보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네. 지금 막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과 이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그게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도 잘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깔끔하게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제 죽는 상황이야. 네. 첫 방도 지금 당장 죽냐 아니면 영생이냐 극과 극입니다. 아니 이건 너무.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아쉬움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일도 열심히 했고. 그렇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었고 그런데 지금 당장 죽는 거. 그럼 영생을 살 말을 이제 선택을 강요하세요 영생을. 우리 이상희 씨 영생 사실 건가요? 저도 영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왜? 불가능한 거로 잡고 있는 게 아니 진짜예요 가능한... 진짜.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네. 진짜 그런 상황이야. 아 불가능한. 현실적인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면 이제는 MBTI가요? S 이게 아닌데 이게. 이 뭐랄까 붙잡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내 삶을 계속 끄는 철학적이다. 뭔가 그러면 탈라. 그냥 흐르는 대로 냅둬야 되는 것 같아. 가는 대로 냅둬. 탈라면 화장실 가는 거죠. 영생 살게. 나 영생 살게. 나 영생 살게. 언니 영생 살면서 목재도 좀 많이 다루시고 뭘 다뤄? 목공을. 자 어제 언니 얘기. 언니. 네네. 저는 영생을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가족 친구들은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들이 늙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를 보느니. 그럼 만약에 같이 영생을 살 수 있어. 만약에 나 그러면 살아. 진짜?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은 못 보더라도 계속해서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날 새로운 사람들을? 근데 봐봐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왜? 왜냐면은 내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고 영화 봐봐 뱀파이어 구원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구원도 계속 도망다니잖아. 그쵸 백면 이렇게 도망다니는 삶이 필요할 것 같아. 싫은 건 아닌데 그쵸?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은 N으로 집합되어 있네. 저희 앞에 배우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지금 1화도 안 끝났어요.